의왕역 역세권 투룸 거실이 이렇게 넓어요. 투룸의 넓은 2번 방인데요. 다용도실까지 넓어요. 투룸의 구조가 너무 잘 빠졌는데요. 특히나 안방이 너무 넓다. 투룸의 주방 너무 괜찮고요. 특히나 안방 너무 넓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의 신축 현장입니다. 1호선 의왕역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이고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인프라까지 잘 갖춰졌으며 향후 의왕역의 GTX-C 노선까지 개통 예정이라 교통 호재까지 있는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의왕지역팀장 공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역 초역세권의 신축 현장인데요. 자, 3룸 타입, 2룸 타입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축구할 때 나마TV, 축구할 때 나마TV, 축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의왕역 역세권의 투룸 타입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현관이고요. 바닥 타일 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3칸, 그리고 아래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일괄 호송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블랙 프레임에 삼연동 중문까지 역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요. 거실, 주방, 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있거든요. 자, 메인 욕실이고, 자,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토너 선반까지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선반 잘 되어 있는 모습. 화장실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가 투룸 화장실인데 굉장히 넉넉한 모습이죠. 이번엔 바로 옆에 투룸의 가장 작은 방이지. 자, 이쪽이 2m 80 나오고요. 자, 이쪽은 2m 60 나옵니다. 괜찮은 사이즈고요. 충분히 가구 배치 다 가능하시고 자녀방이나 뭐 성인분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도 크기 괜찮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세탁기를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수도가 나와 있어요. 이쪽도 나와 있고, 자, 위에 수동 빨래 건조대 옵션 들어가 있고요. 환기 채광창 역시 크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다용도실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 거실 보여드릴게요. 투룸의 거실인데, 자, 웬만한 투룸 거실치고는 꽤 넓은 편입니다. 3.4m가 나오네요. 자, 이 정도면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싱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TV 설치 다 가능하시고요. 반대편에 소파 한 3-4인용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 쪽에는 메인 조명, 간접 조명, 매립 등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 창 예림 샤시로 되어 있고 앞에 건물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채광도 좋아요. 주방 볼까? 주방 이쪽으로 있는데, 자, D자 구조의 주방이에요. 화이트 톤이고요. 상부장, 수납 공간도 넉넉한 편이죠. 이 정도면. 자,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 되겠고요. 싱크볼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스 3구와 매립 후드까지. 자, 이 공간은 이제 식탁 자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의자를 한 3개 정도 놓고 식사 가능한 공간, 아니면 요리하실 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방이고요. 자,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자, 이쪽이 3m 40 나오고요. 이쪽은 3m 30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붙박이장, 침대, 화장대 뭐 다 배치하셔도 공간이 넉넉한 그런 안방 모습이고요. 환기 채광창, 대형창 들어가 있는 모습. 영상 잘 보셨나요? 의왕역 초역세권의 투룸 타입 현장이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으로 되어 있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준이었습니다. 봉준!